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밥상을 맛있게 만들어 드릴 엄마의 요리입니다. 오늘은 부드럽고 맛있는 계란 달걀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계란 달걀찜에 들어갈 재료로는 계란이 4개, 우유가 100ml, 새우젓이 한 스푼인데 크게 한 스푼이 아니라 적당히 한 스푼입니다. 계란찜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겠습니다. 파를 최대한 쫑쫑쫑 얇게 썰어 놓습니다. 양파도 쫑쫑쫑 썰어요. 최대한 곱게 다집니다. 당근도 최대한 다져줄 겁니다. 뚝배기에다가 참기름을 붓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데워주겠습니다. 그래야 이 뚝배기 밑에 계란이 눌러붙지 않고 좋아요. 그리고 달걀 냄새도 안 나서 맛있습니다. 계란을 깨끗이 씻었습니다. 이거를 계란 이렇게 흰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게더 좋습니다.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. 계란 깬 거를 새우젓을 넣고 저어주면 잘 빨리 풀어져요. 딴게 들어가면은 이게 잘 풀어지더라고요. 체에 걸러도 괜찮지만 이렇게 해도 맛있습니다. 준비해 놓은 야채도 다 넣고 물을 넣어도 되지만 우유를 넣으면 정말 부드러워요. 100ml 넣습니다. 물량은 계란의 3분의 1 정도 넣으면 맛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잘 풀어놓은 계란을 붓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서 3분 정도 먼저 돌리고 나중에 3, 4분 더 돌릴 겁니다. 이렇게 3분 정도 돌립니다. 3분 28초를 돌렸더니 거의 반절은 익은 것 같아요. 이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저로 뒤적거려 주세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안 익은 계란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죠. 다시 한번 3분 28초 더 돌리겠습니다. 엄청 부풀었죠? 오늘은 부드럽고 맛있는 계란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 엄마의 요리였습니다.